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편집에 감을 익히려고 며칠 밤을 샜는데 밤낮 패턴이 완전 꼬였어요. 지금은 저녁 시간인데 제가 지금 일어나 버려가지고 배고픕니다. 어셉TV 제가 일어나자마자 밥맛은 살짝 없는데 뭔가 밥을 많이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때 먹을 수 있는 간단 초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란!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밥만 없으신 분들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밥좀 퍼올게요. 그릇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햇반 안 먹고 요즘 집에서 밥을 해 먹거든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 윤기 보세요, 윤기. 한요 정도면은 될라나? 1등분, 2등분, 3등분. 밥세 공기 정도만 먹으면 되겠지? 아! 아, 제가 이 후리카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랑 있으면은 밥 다섯 공기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밥 최대 몇 공기 먹냐? 나? 한밥 다섯 공기 정도 먹는다. 자식아. 그러면 좀만 더 보자, 밥을. 일단은 여기다가 후리카게를 또 뿌리면은 진짜 좋아요, 비주얼도. 어디 가냐, 이거. 여기다 마요네즈까지. 야는 아니고 마요네즈에다가 또 상콤한 거를 곁들여 볼 거예요. 이 명란젓 이 광고 아닙니다. 배추 진짜 맛있어요. 밥 먹기 전에 배추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배추도 배추인데, 요 후리카게 밥에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줍니다. 아, 제가 평소에 밥을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요즘 기력이 부족해가지고 몸에 탄수화물이 없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필살기 하나 나와요. 아! 이거 보세요! 명란젓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 명란젓도 요렇게 꺼내주고, 명란젓이 짜니까 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세 덩어리. 명란젓은 파지로 싸야 사는 거야. 일단은 비주얼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짜잔. 이게 오늘 먹을 후리카게 정식. 플러스 명란젓.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들. 밥맛 없으실 때 이렇게 한번 꼭 드셔보세요. 느끼하면서 고소하고, 그리고 짠짠짠짠짠? 밥이 알아서 넘어가는. 얘가 이렇게 먹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이때 고추장 찍은 배추를 이렇게 먹으면 엄청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래?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요, 섞어 먹는 게 아니에요.
위에 뿌려진 거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약간 초밥처럼 먹는 게 생명 포인트. 그리고 이거는 초밥집 가면은 나오는 마늘 같이 생긴 거잖아요. 락교? 그것처럼 먹는 느낌으로 먹으면 스시집 안 가도 돼. 여기서 잠깐. 이거를 주먹밥처럼 먹는다면 무슨 맛이 날까? 근데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긴 한데. 이게 맛이 없으면은 저 뭘 드셔야 되지? 인공위성 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분홍 색깔의 명란도 살짝씩 섞여 있으면서 짜잔. 아,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치댔더니 떡이 돼버려가지고. 굽자. 간다. 아이런. 아이고. 이것도 기름이야? 일단 비주얼. 헤이 초점 헤이. 나름 노릇노릇하게 구워져가지고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자고 일어나자마자 많이 먹는 거는 제 과욕 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먹도록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